느낌을 그대로 너무나도 잘 살려드린 케이스. 저 최신상으로 가져가시고. 네, 아니 케이스만 달라진 게 아니라 안에 한번 보실래요? 이거 일단은 퍼프 자체가 물방울 퍼프로 해서 한 번 더, 이게 두 번 더 커팅이 더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더 어렵대요. 물방울 요 쿠션으로 해서 퍼프까지 다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떼는 방법도 더 쉬워졌어요. 이렇게 해서 쫙 하고 떼어내면 이거 안쪽에 보세요. 커팅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이거 지금 안쪽에도 크리스탈이네. 네. 맞아요. 이게 지금 커팅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쿠션 같으면 이런 커팅이 안 돼요. 아니에요.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쿠션 자체가 인조 도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밀착감 있게 싹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커버 잘하다 보면 되게 뭉치고 두꺼워지기 마련인데요. 아예 얇게 고르게 분산이 잘 되도록 크리스탈 커팅이 되어 있는 이 담지체 자체가 굉장히 얇게 착착착착 커버를 해드릴 거고요. 아까 보셨던 그 퍼프 자체도 아예 흐미지거나 이런 사각지대에 우리가 잘 커버를 못했던 부분까지도 아예 말끔하게 다 커버를 잘 해내기 위한 네. 퍼프와 그리고 내용물 담지체까지도 싹 바뀌었거든요. 다 바뀌었어요. 커버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한번 보세요. 바로 보여드릴게요. 다 보여드릴게요. 네. 준비하고 그러니까 있어. 워낙 얇아요. 기미 잡티 없는 여자 누가 있겠어요. 점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다크서클에 여기 눈 밑은 자꾸 커지고 붉은기 여름에 이렇게 붉게 올라오죠. 네. 코에 모공들은 자꾸 벌어지죠. 오. 자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의 피부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어머, 운영 안 본 사이에 피부가 좀 많이 붉어지고 이렇게 좁쌀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. 아니 요즘 날씨는 진짜 하루만 나갔다 와도 막 이렇게 훅 올라오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기미 잡티는 또 우리 베리떼는 이렇게 또 칠해줘야죠. 사실 이런 시험 네.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쿠션 파운데이션 베리떼가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자, 이 상태에서 스킨 한 방울 올리지 않을 거예요. 그냥 베리떼만 콩, 시원해. 아하. 너무 시원해. 시원해. 보습성은 더 좋아졌으니까. 톡톡톡톡 두드리시면 전혀 무겁거나 띵하거나 그냥 얹어있는 커버가 아니라 그냥 물들이듯. 그러니까 베리떼는 물들이는 커버거든요. 네. 왜 우리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탁 펼쳐놓으면 확 퍼져가지고 그런 메이크업 있잖아요. 네. 완전 시원하게, 완전 얇게. 그러면서도 기미 잡티 방금 보셨던 섀도우 자국까지도 싹 가려졌죠. 그리고 모공에 자꾸 벌어지고 확장되고 여기 블랙헤드 혹시 있으세요? 화이트헤드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이 지저분해 보이고 이러세요? 자, 이런 것들도 싹 가려지고 와, 네. 무슨 날이 필요하겠어? 진짜 커버 너무너무 잘 됐는데 중요한 건 얘가 되게 얇아졌거든요. 얇게 되면서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니 되게 빛나게. 매끈매끈하죠. 그러니까 웃을 때마다 이게 뻥긋하게 살아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고 지금 밖에 비 오잖아요. 서울은 비가 오고 있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물놀이를 갔다 장마철이다 비가 온다. 네. 자, 물이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티슈로 찍어볼게요. 네. 그런다 하더라도 화장은 무너지지 않고 묻어나지도 않고 와. 이거예요. 그만큼 밀착력이 좋아졌습니다. 자.